안녕하세요. 디스이즈마이 아키텍처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직방의 이동욱님을 모시고 직방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직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방 서비스는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부동산의 목적성을 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과 주거에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다양한 AWS 서비스를 활용한 직방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방 서비스의 전반적인 아키텍팅을 설명드리자면은 위 그림과 같이 API 리퀘스트가 클라이언트로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 라우터 53은 클라우드 프론트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되고요. 이 라우터 53은 내부의 라우터 53으로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라우터 53은 각각의 서버로 트래픽을 전송하게 되고요. 각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의 CRUD 작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초기에는 API 게이트웨이 람다 하나의 서버만 존재, 하나의 아키텍팅만 존재했었는데요. 트래픽과 비용의 이슈로 인해서 ECS와 파게이트로 두 개로 이중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아키텍처에서 보면은 라우터 53을 두 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상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 라우터 53의 목적성은 트래픽에 대한 가중치 분산입니다. 이 가중치 분산을 AWS 내에 둠으로 인해서 가중치 분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수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에 대한 분산은 ECS 모니터링을 통한 클라우드워치의 모니터링, 그리고 이 클라우드워치는 람다로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AWS SDK에서 각각의 서버에 대한 부하를 결정해서 실시간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실시간 가중치 처리를 위해서 내부에 라우터 53을 하나 더 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뒤에 보면은 ECS하고 람다를 같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ECS의 경우 이벤트성 푸시, 마케팅 목적으로 인한 짧은 시간 내에 대용량 트래픽을 버티기에는 오토스케일링만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기간 중에 트래픽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구조를 통해 가지고 오토스케일아웃 되는 동안에는 람다로 트래픽을 더 증가하여 ECS의 부하를 적게 하였으며 반대로 안정적이 될 때는 API 게이트웨이 람다의 비중을 적게 하고 ECS의 비중을 올림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의 절약과 안정적인 트래픽의 분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이 몰렸을 때 ECS 오토스케일링 동안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람다를 사용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DB를 같이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목적과 나중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방에서는 총 네 가지 종류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엘라스틱 캐시, 두 번째는 다큐먼트 DB, RDS, 라스트서치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엘라스틱 캐시의 경우 휘발성 데이터로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캐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큐먼트 DB는 조회가 많은 데이터이거나 비정형 데이터일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RDS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CRUD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토리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파트 주소 검색의 검색 엔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트러블슈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로깅을 보관, 관리,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직방의 이런 전체 아키텍처를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직방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모든 아키텍팅 설계 및 배포 방향성은 AWS CDK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인프라이저 코드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고요. 일부 서비스 또는 실시간적인 변동을 위해서 보시다시피 AWS SDK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직방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방 서비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화된 구조로 하이브리드 아키텍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팅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요. 내부적으로는 MSA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MSA와 함께 내부 이중화 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트래픽에 대한 부하 분산이란 서비스 처리는 CDK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언제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및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직방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시즈 마이 아키텍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